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무엘하 15장과 시편 3편입니다. 다윗 평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꼽으라면 사울의 칼끝을 피해 도망 다닐 때보다도 오히려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 도망길에 나섰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찬양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 도망 중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과 시편 3편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107일 사무엘하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며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레사람과 모든 블레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노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다.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시편 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과 시편 3편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헤브론, 길로 그리고 기드론 시내와 감람산길 등 다윗의 도망길입니다. 등장인물은 다윗, 압살롬, 아히도벨, 다윗과 함께한 신하들 잇대, 사독, 아비아달, 후세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살펴보면서 기드론 시내와 길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부의 적은 죽기를 각오하고 용감하게 싸워 이기면 되지만 내부의 반란은 정말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쿠데타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실제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반란의 쿠데타가 있고 둘째는 기존의 권력자가 자신의 조직을 강화하고 반대 세력을 색출하기 위해 일으키는 친위 쿠데타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일으킨 쿠데타는 자기 아버지 다윗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일으킨 진짜 쿠데타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나 다윗의 정적들이 보기에는 압살롬의 쿠데타가 다윗이 뒤에서 조정하는 친위 쿠데타로 의심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후에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친위 쿠데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압살롬은 쿠데타를 위해 사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첫째, 압살롬은 쿠데타를 위한 행동대원들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압살롬은 성문법정에 나가서 직접 재판관이 되어 아버지 다윗의 무능을 비판하고 자기가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민심을 훔칩니다. 셋째, 압살롬은 쿠데타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뛰어난 책사 아히도벨을 끌어들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정치 구단으로 다윗 왕가에서 당대 최고의 책략가요 전략가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아히도벨을 압살롬이 자기 편으로 삼은 것입니다. 따라서 압살롬의 쿠데타는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렇게 치밀한 준비 끝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서원 제사를 명분으로 그날을 D-Day로 삼아 아버지 다윗 정권에 맞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안타깝게도 압살롬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제사를 자기의 쿠데타에 이용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 가운데 200명을 그 제사에 불러 모으로 그들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소식은 급보를 타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는 다윗 인생에 있어 최대의 내부위기였습니다. 그동안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들의 반란만은 다윗에게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위기는 다윗 자신이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첫째이는 우리아 사건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둘째이는 암논의 다말 사건과 압살롬의 암논 살해에 대해 다윗이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이는 압살롬이 4년 동안 준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을 다윗이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는 다윗이 많은 전쟁으로 국내 정치를 소홀히 한 까닭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자 맨발로 도망 나갑니다. 다윗이 그렇게까지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려고 택한 곳인 예루살렘에서 부자 사이에 그리고 나아가 같은 아군끼리 내전을 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급히 떠난 이유는 이 쿠데타를 진압할 반격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의 도망길에는 다윗의 왕궁 호위대인 그렛사람과 블렛사람 그리고 과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부터 자신을 따르던 최측근 600명이 함께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 기드론 시내를 지나 광야길로 향했습니다. 기드론은 탕류, 어두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을 기드론이라 부르게 된 이유는 우기 때 검고 탁한 물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기드론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우기에는 물이 많이 흐르지만 건기에는 물이 없는 간헐천입니다. 기드론 시내 위쪽에는 기온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이 골짜기를 건너면 바로 감람산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길 쪽으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에 대비하여 기온샘에서부터 터널을 파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 대열에 합류하러 뛰어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도망 나가는 곳으로 언약궤를 옮겨간다는 것은 그곳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되는 것이며 다윗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쿠데타 세력들에게 명분에서 이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은 중요한 상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주권자이시며 임명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자신을 버릴 수도 있다는 권력 변동의 가능성을 당연히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이 위기 가운데에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은 첫째,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다윗 일행이 감람산 길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때 압살롬 진영의 아이도벨이 합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이도벨은 길로 출신으로 후세와 함께 다윗의 최고 책사였습니다. 길로는 큰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헤브론 북쪽 약 10km 지점에 있는 유다지파 성읍으로 아이도벨의 고향이며 아이도벨이 최후를 마친 곳이기도 합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 진영에 합류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거의 절망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가장 우려했던 일이었습니다. 아이도벨은 당대 최고의 전략가이자 책사로 다윗의 수까지도 훤히 읽는 말 그대로 정치 구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있는 한 이 쿠데타 상황에서 전략 싸움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참으로 간절한 기도를 도망길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윗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윗이 감람산 마루턱에 이르게 될 때 아이도벨급의 정치구단 후세가 다윗 진영으로 합류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후세를 설득해 압살롬 진영으로 거짓 투항을 시킵니다. 이는 아이도벨과 맞설 책략가로서 압살롬 진영을 내부에서 흔들어 결국 쿠데타를 거기서 종결시키겠다는 백전노장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일반 전쟁은 군사의 수와 무기의 질이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지만 쿠데타는 책사들의 전쟁입니다. 이제 압살롬의 쿠데타는 아이도벨과 후세의 전략으로 승패를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후세를 압살롬 진영으로 들여보내면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몰래 협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다윗과의 연락망을 구축합니다. 이렇게 압살롬 쿠데타는 제2라운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